금라희 차주라니 어르신이 살아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교도소를 진입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르신을 모셔와야 할 것 같네요. 뭐죠? 제가 할 일은? 유기를 유인해줘요. 알겠어요. 나한테 맡기세요. 불쌍한 내 엄마랑 동생을 태워 죽인 자가 누군지 무조건 밝혀낼 거니까. 민도혁입니다. 어르신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어르신은 우리한테 인계하고 저쪽에서 의심하기 전에 빨리 합류하도록 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그래. 조금만 참으십시오. 매튜 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주워온 자식이니까. 근데 엄마랑 동생이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뭐야, 어떡해.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휘소. 얼굴은 완전 달라졌지만.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은 거야. 그 가족 살려내. 살려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민다 역시 엄마와 동생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 민도혁 소식 들었어요? 어디서 찌그러져 주먹이나 쓰고 술이나 퍼마시며 루저로 살겠지. 도혁 형님은 죽었다 깨도 모르겠죠? 우리가 자기 가족 화형시킨 거? 이 일은 우리 셋만 아는 비밀이야.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양진모, 주용주, 웅만두, 전부 다. 아니, 이들 뒤에 진짜 범인이 있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누군가가. 민도 역시의 슬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희생된 거. 당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고 그런 새끼가 버젓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절대 응답 못합니다. 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휘소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잡아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매튜 정체가 벌써 드러났다는 말입니까?
놈이 원하는 대로 술래잡기를 시작해야죠. 백골 시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서울 문화예술 총격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의 유전자와 일치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박량의 사인은 우측 흉부 총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년 전 실종 사건 당시 현장에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범인 양구 이휘소가 폭탄 테러로 자살하며 박량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을 공산이 큽니다. 박 회장님도 지아도 빌어먹을 내 복수 때문에 희생된 거라고요. 아니 이게 왜 당신 잘못입니까? 진짜 잘못한 거는 K급 미친 새끼랑 성찬이 그룹이 잘못한 거지. 놈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어요. K의 재벌이 있어야 민덕수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왜 겁이 하나도 안 나냐. 당신까지 잘못되는 꼴 난 절대 못 봐요. 죽어도 나 혼자 죽어. 같이 죽어요 그러면. 회장님, 내 엄마 동생 죽은 날 이미 나도 죽었어요. 나만 이제 와서 쏙 빠지라고 당시 다 잘려놓고. 민도요, 맹세하세요. 지금 나 당신하고 끝까지 함께할 거야. 케이 성장그룹 나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라고. 내 가족 방회장님 방담이 송지아 목숨값 내가 무조건 돌려받을 거라고. 처치는 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고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이쪽 오세요. 개짓이라고. 너도 따라와. 폰으로 걔가 전화를 걸어왔어. 살리고 싶으면 성창그룹 창고로 오라고. 그 미친 새끼. 당신이 여긴 왜 있어? 걔 아지트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 그 얘긴 왜 안 했어? 거기 왜 갔어? 케이가 불러서 갔나? 아니면 그 놈한테 목숨이라도 구걸하려고? 민도에게 당하는 걸 구경하면서 즐겼어 그래?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유 없이 갔을 리 없잖아! 케일! 케일 찾기 위해 갔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당신한테 보고할 생각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케일을 도와서 도혁을 죽이려고 한 거지! 이미 케이와 네트워크 있었던 거잖아! 진정해. 진실은 도혁이 깨어나면 알겠지. 안될 생각 마요. 도혁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누가?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경솔하게 왜 혼자 성찬을 찾아갔어? 왜? K가 1억 위조수표로 부의금을 냈다잖아. 그걸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행히 급수를 피했기에 망정이지 K한테 또 당해버렸어요. 도영이까지 잊으면 우리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멀쩡하게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그 악마가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게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게이가 뭐라 그랬어? 아버지는 자기 편이라고. 약속부터 해. 다시는 무모한 짓 안 하겠다고. 복수도 살아 있어야 하는 거야. 진짜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나 맹세했었잖아요. K하고 성찬 그룹이 쓰러질 때까지 당신하고 함께 하겠다고.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당장으로 집으로 가.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돼. 치료도 더 받아야 되고. 여긴 위험해요. 태연 수석 밟겠어요. 고집 부릴 걸 부려. 나 같이 있으면 돼. 그러다 K가 다시 오면 책임질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주치의야, 24시간 성심껏 치료와 재활을 도와줄 거야. 아, 그리고 당분간 내 방에서 지내. 난 게스트룸에 있을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너무 민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계속 병원에 있을 걸 그랬어요. 제발 형 말 좀 들어. 형? 형이라는 말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형일 때가 있었거든요. 형, 내가 앞으로 형 말 잘 들을 테니까 기분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발. 응? 형, 나 봐봐요. 나처럼 이렇게 이쁘게 웃어봐봐요. 응? 이렇게. 그래. 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 너 와. 네, 형. 침입할 수 없는 곳이야.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진짜 봤어. 왜 그러십니까? 허 박사, 혹시 침입자가 있었나? 아니요, 전혀. 깊이 잠드신 것 같아서 약 좀 챙겨왔는데 아마도 강한 진통제 때문에 선망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면 어떻게 됐어? 아, 나 지금은 네 몸만 생각해. 일단 저리 가서 좀 앉아. 염증 때문에 오늘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형, 케이가 나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에요. 5년 전에 엄마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요. 일부러 급소 피해서 찔렀어요, 오늘은. 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 안 죽였어.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 농락당하고 있는 느낌이야. 이젠 누가 내 편인지도 누가 내 적인지도 모르겠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형, 왜 그래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들어가 좀 더 자자. 형, 잠깐만요. 왜 이러는데요? 나랑 뭐든지 다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밀 같은 거 없어야지. 흔들리고 있어. 강대표가. 누구한테 흔들려요, 기타 기용이? 오늘 금라이가 K-아지트에 갔었대. 그런데도 강대표는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어. 두 사람 20년도 더 된 관계야. 난 강대표가 이용당할까봐 겁이 나.
영, 이거 아니에요. 나는 기타기 형 믿어요. 그 형은 절대로 우리 저버릴 사람 아니에요. 내가 금나이와 약혼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어? 강 대표가 딴 생각할까 봐. 아니야, 이거 오해예요. 두 사람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예요. 강 대표가 조직을 버리고 엔터샵에 뛰어든 이유도 금나이 때문이었어. 어떻게든 그 여자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루카. 네, 회장님. 강기 딱 보여줘. 저거는 강 대표한테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인 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신영 회장이 누구한테 마술을 뻗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성찬하고 기타기 형이 한편이라도 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강 대표는 담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어르신의 전 재산을 쥐고 있어. 지금은 아무도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보이는 것뿐이야. 형, 어쩌고 있어요, 기타기 형은? 보겠다. 감당 못할 것 같아. 확인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열어봐. 아니요, 나 전혀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형, K한테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기타기 형은. 그런 형이 어떻게 K랑 한 편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지. 근데 비일은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미안. 이게 뭐야? 내가 그날 K 구두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었었어요. 무식 중에 주머니에 넣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 최고급 악어 가죽인데? 이게 단서가 될까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수제품이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그게 K든 K한테 매수된 배신자든. 나 커피 내리고 있었다. 잠깐만. 좀 그냥 피곤해가지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금이야! 어디 가려고? 민노야,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서바이벌 신저 새끼야. 며칠 잘못되면 넌 내 손에 죽어.